그런 것들은 솔직히 하지 마. 안 해도 돼. 근데 이 순서를 뒤죽박죽 잡아서 해버리면은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미루는 습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미루는 습관을 고치고 딱딱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 밥 먹는 식사 시간을 내일로 미루지는 않아. 근데 꼭 할 일은 내일로 미룬다는 거지. 왜 이럴까요, 도대체? 우리 다 그래. 어른이 돼도 학생들도 모두가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거를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시간을 나눠서 따박따박 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말 속담에 하루 물림이 열흘 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하루를 물려버리면 한 열흘 동안 밀린다는 소리인데 상당히 이 옛날 사람들부터 하여튼 이 할 일을 미루는 놈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요즘에 최근에 생긴 게 아닌 거지. 자, 그런데 또 이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순간 회피하는 거는 그 순간은 잠깐 스트레스가 풀리고 면면해서 조금 행복감이 약간 올라갈 수도 있어도 결국에는 그 과제가 남아있거나 할 일이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더 많은 우울감과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없다라는 연구결과도 있대요. 야, 이 커피통은 왜 커피를 마실 때 새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들려요? 봐봐. 정상이 아니야. 꾀꼬리 소리 나. 꾀꼬리. 야, 근데 여러분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거를 본 적은 있습니까? 이거 저도 이걸 찾다가 좀 찾아진 건데 뭐 다른 경제학 공부할 때도 좀 많이 적용이 되고 한 그 도표긴 한데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일의 우선도를 따져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처리를 하고 안 중요한 거는 그냥 나중에 하든지 하지 말든지 이런 이 순위 랭킹 우선도 프라이어타이즈를 잘할 수 있으면은 일단 내가 어느 것부터 공략을 하고 공격을 하고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지가 답이 좀 쉽게 쓸 거 아니야. 한번 이 표를 제가 그리면서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이거 말고 어디냐 노트. 자 이거 봐봐요. 여기서 그려볼게. 자 이렇게 표가 차트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제 urgent한 거야. 그리고 위에는 네. 자 이렇게 할까 보이나? 중요도와 그 시간적으로 urgent한 거, 급한 거 이렇게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자 이거를 네 개 카테고리로 나눠. 그리고 여기는 urgency가 높은 거야. 여기는 낮은 거야. 여기는 importance가 없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일. 여기는 중요도가 높은 일. 이렇게 나눠. 자 이 카테고리 한번 볼까? 여기 박스에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급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일. 시간적으로 지금 right now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중요하기도 한 일. 예를 들면 어떻게 했냐면 오늘 이 우리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생신이요. 생신인데 생일 케이크를 안 샀어. 근데 오늘 안 사고 내일이 생일이 넘어가버려. 아빠 엄마가 좀 섭섭해해. 그래서 right now 지금 해야 되는 거 중요하고 한 것들은 You wanna do that first. 처음에 해야 되는 거야. 시간적으로도 지금이어야 되고 중요도도 중요한 거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가 1순위. 자, 근데 이런 일이 우리 학교 공부할 때 또 뭐가 있냐면 학교 숙제가 그렇겠지. Something that's due tomorrow. 그리고 비중도 높아. 뭐 한 전체 성적의 10% 잡아먹는데 또 여기 1번에 들어가는 거야. Do this first. 그게 제일 중요한 일들이요. 해야 되는 전체 목록들. 자, 그 다음 중요한 카테고리는 급한데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거야. 급한 순으로 우리는 일을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급한데 두 번째 처리하는 거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비행기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이 와. 그래서 비행기표 선 예약을 해야 돼. 그러면 비행기표가 일찍 예약하면 좀 싸니까 그리고 자리가 다 소진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날짜를 예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막 내가 막 당장 시간이 없어서 막 오늘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내일 해도 돼. 이래서 2차 순위로 밀린 거라는 거지. 이런 케이스들에 속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 될 수 있으면 남한테 시킨다.
엄마한테 부탁을 하든지 뭐 좀 알아봐 주세요, 도와주세요, 친구들, 형제들 누가 있든지 간에 이게 조금 좀 도와주세요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일이면 좋다. 근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게 두 번째 우선순위라는 거고, 세 번째 순위는 그러면 급하지는 않아 근데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이게 세 번째인데, 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진짜로 여기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다른 거지.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면 11학년의 경우 지금 1월이면 칼리지 리스트와 칼리지 에세이를 슬슬 시작을 하면 좋다는 말씀을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얼젠트한 매러냐고. 아니지. 일찍 시작하면 좋다고 했지. 근데 막 당장 오늘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중요도도 지금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막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이 뭐 얼리 디시전을 쓰는 10월달 시즌인데 내일이 원서 마감인데 오늘이야. 이러면은 완전히 이게 1번 레벨의 일로 올라가겠지? 하지만 지금 1월달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얼젠트하지도 않고 중요도는 근데 뭐 높기는 높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저런 거는 오늘 약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을 할 수 있다. 근데 꼭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런 거는 다들 이제 뭔가가 나올지는 예상이 되지. 자, 이 마지막 이건 뭐냐면 급한 것도 없으면서 중요도도 낮아. 이게 꼴찌야. 이게 뭐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는지 생각해봐.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하지마. 안 해도 돼. 근데 이 순서를 뒤죽박죽 잡아서 해버리면은 1번이나 2번을 못하는 수도 생기니까는 이런 얘기들을 비디오에 녹화를 하게 된 겁니다. 4번 캐터고리 제일 질이 떨어지는 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요즘 학생들 많이 하는 것들, 제가 저 혼자 예상을 한번 해서 말씀드려보면은 뭐 유튜브 보는 거, 솔직히 이 유튜브 보는 거는 엄청 중요해. 1번이야 근데 이거 말고 쓰레기 같은 유튜브 많잖아. 뭐 막 게임하는 유튜브, 뭐 그냥 와서 그냥 잡스하는 유튜브들, 그런 거 뭐 왜 보냐. 당장 급하지도 않고 근데 그거 보다 보면은 막 10분, 20분, 1시간 반 막 한다고. 그러면 1번이나 2번 일을 처리를 못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거기에 앞뒤로 사람이 디스트랙션까지 생각을 하면 러스되는 시간이 꽤 많습니다. 하루에 한 1시간에서 2시간은 그냥 이 잡일에 날아가는 거야. 어느 시간에 1시간에서 2시간이 날아가냐고 보통? 여기 중에서 4번에다가.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돼? 1번과 2번을 먼저 해야 돼. 자, 이게 뭐 울티메이트 솔루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배어서 습관화가 되어서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definitely 필요합니다. 그래서 할 일을 적고 프라이어타이즈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시간 매니지먼트 능력이 늘어나 좋아지는 걸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도 제 비디오가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아직까지 안 눌렀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아직 구독 안 한 사람 있으면 구독도 좀 추천해주시고, 지금 숙제가 남아있으면 조금 해줘. 뭐부터? 1순위, 2순위 급한 것부터.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어느 날 이거 깨먹을 거야. 안녕히 계세요.